3년 전 여름, 많이 무더웠던 날이었다. 고3이었던 나는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나던 때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집에 남아있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지만 날도 덥고 집에 혼자 있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조금은 느슨한 마음이 들었다. 아, 공부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오늘까지만 놀고. 하루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컴퓨터를 하며 밤을 새우기로 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날이 무척 더웠던 환영합니다. 터라 에어컨을 조금만 키라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았다. 그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보니 슬슬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너무 오래 켜놨다는 생각이 들어 에어컨을 끄고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정말 날씨가 더웠던 터라 금세 집안이 후끈후끈해졌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 에어컨을 다시 킬까 했지만 낮부터 너무 오래 켜놨다는 생각에 그만두기로 했다. 그 당시 방에 있던 창문은 방충망이 찢어져 굳게 닫아놨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는 내 방은 찜질방 마냥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결국 더위에 지친 나머지 모기가 들어오건 곱등이가 들어오건 그냥 창문을 열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성큼성큼 창문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창문을 활짝 연 순간 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몸이 굳는다는 건 사실이었다. 1층이었던 우리 집은 내 방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 완만한 오르막길 하나가 보인다. 1층이라 그런지 창문을 통해 이 길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범한 대화 소리도 약간 과장을 보태 바로 옆에서 듣는 양 귓속에 쏙쏙 들어올 정도였다. 여튼 창문을 여는 순간 그 오르막길 위에 어떤 여인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옷차림은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입는 색깔이 화려하고 희한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장을 한 건지 매우 창백하고 새하얀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폭탄을 맞은 양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눈이었다. 화장을 해서 그랬던 건지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무서운 눈빛은 처음이었다. 창밖에 서 있던 그 여자. 창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떻게 눈길을 피할 틈 없이 확 눈이 마주쳐버렸다. 정말 그때는 내 모든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몇 년 갔던 몇 초 동안 눈을 마주치다가 정신을 차린 나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도망가 TV를 켜고 이불을 덮었다. 그 끔찍하기만 했던 더위가 싹 사라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 그렇게 공포에 떨었던 건 생전 처음이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점점 마음이 가라앉으니 새하얗던 머릿속이 점점 생각들로 채워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그 기괴한 모습에 귀신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지만 너무 선명한 모습이나 그래도 뭔가 이질적이지 않았던 분위기를 보면 그냥 미친 여자이거나 강렬한 복장을 한 무속인일 수도 있었다. 그 존재에 대한 정체가 궁금한 것은 둘째치고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하고 소름 끼쳤던 건 그런 모습을 한 여자가 어째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창 밖에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냐는 것이었다.
온갖 생각을 하다 문득 떠올랐다. 창문. 너무 놀란 나머지 활짝 열어둔 창문을 닫지 않은 것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방충망은 뜯어져 없었고 1층 높이라 맘만 먹으면 너무도 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공포에 질리니 정말이지 온갖 상상이 다 되었다. 그 여자가 창문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니, 이미 들어와서 내가 방에 다시 오기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창문은 닫아야 했지만 왠지 다시 방에 들어가면 못 볼 꼴을 당할 것 같은 기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필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혹시 내가 혼자 있는 걸 알고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공구통에서 망치를 꺼내와 손에 꽉 쥐고 있었다. 그렇게 애써 눈에 들어오지 않는 TV 앞에 앉아서 신경은 온통 내 방 쪽으로 쏟아내었다. 누군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고 눈만 말똥말똥 뜬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내가 TV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보니 분명 내 방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마치 무언가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 작은 알갱이들을 땅바닥에 뿌리는 듯한 소리였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다가 곧 같은 동네에 사시는 큰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옛날에 쓰시던 핸드폰을 찾아 전화번호부를 뒤져 큰아버지 번호를 찾은 다음 곧바로 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새벽녘이라 쉽사리 전화를 받지 않으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 번을 넘게 시도했을 때 드디어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큰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난 정말 구세주라도 만난 양 거의 울다시피 하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큰아빠, 저 성철인데요. 지금 우리 집 큰일 났어요. 저 지금 혼자 있는데 어떤 여자가... 큰아빠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 알았다.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심히 있거라. 큰아버진 심각한 내 목소리에 잠이 확 깨셨는지 진정하라고 바로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전화를 끊고 10여 분이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는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철아, 너 괜찮니? 문 좀 열어봐. 예, 성철아! 정말 그때만큼 기뻤던 순간도 없었던 것 같다. 난 곧바로 문을 열어드렸고 막 잠에서 깨신 모습으로 큰엄마와 큰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놀란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두 분께 여태 있던 일을 대충 설명해드리니 곧바로 큰아버지께서 내 방 쪽으로 향하셨다. 큰엄마와 나는 약간 겁에 질려 뒤에서 큰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신 큰아버진 갑자기 헉 하는 소리를 지르시면서 뒤로 몇 발자국을 물러나셨다. 그러더니 내 쪽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저 여자냐? 큰엄마와 큰아버지가 계셔서 용기가 났던 난 조심히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난 다시 한번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창밖에서 내 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정말 놀랐지만 한편으로 안심이 된 것이 일단 귀신은 아니란 확신이 들었다. 큰아버진 다시 창문 쪽으로 가서 그 여자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그 당신 뭐요? 그 여잔 말없이 큰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큰아버진 약간 움찔하시는 것 같았지만 굴하지 않고 이어 말씀하셨다. 아니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똑바로 말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야. 그렇게 5분 정도 여자를 몰아세웠을까? 그 여잔 뭐라고 중얼거리며 획하니 몸을 돌리곤 가버렸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돌아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 참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야, 방금 저 여자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큰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자기가 우리를 도와준 거라더라. 나 참.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던 그때 큰아버지께서 내 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아니 근데 성철아, 이거 소금 아니냐? 확실히 방 여기저기에 하얀 소금이 떨어져 있었다. 아까 나던 소리는 그 여자가 창 밖에서 집 안으로 소금을 던지는 소리였던 모양이었다. 그렇게 그 여잔 사라졌고 우리 셋은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하는 궁금증에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아도 결론을 내기 힘들었다. 여튼 그렇게 두 달 정도가 흘렀고 그 일이 차차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큰아버지가 동창회에 다녀오시더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성철아, 그 내 동창 중에 무당 일을 하는 애가 있거든. 오늘 동창회에 나왔길래 저번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해 주니까 글쎄, 걔가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면서 하는 말이야. 그 다음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네가 죽었을 거라는구나. 그 무당 친구가 말하길 우리 주변엔 항상 가지각색의 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근처를 서성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한다. 그 중에 95% 정도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녀석들이고 나머지 5%만이 해를 끼치며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정말 위험한 귀신인 것이다. 이런 존재들은 개인적인 원한과 관계없이 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저승길 동무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 나쁜 귀신이 그때 당시 내 방 창문 쪽으로 들어와 내게 해를 끼치려던 걸 그 여자가 붙잡아두고 있었다고 한다. 소금을 뿌렸던 건 귀신들이 소금을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아직 신께 정성이 부족하여 그 잡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붙잡아두고만 있었는데 그때 우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오셔서 그 세 명의 귀에 눌려 그 잡귀가 겨우 도망갔기 때문에 그 여자가 떠난 것이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그 여잔 날이 셀 때까지 그러고 서 있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중 약간의 신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안 그랬으면 그 잡귀는 쫓아내지 못했을 거라면서 정말 무당답게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듯이 이야기해 주셨다고 한다. 그때 당시 내가 고3이라 귀가 많이 허약해져서 그런 잡귀가 붙는다며 이틀 뒤 그 친구분에게 부적을 하나 받아와선 나에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 하고 보약도 한 박스 해서 내게 선물해 주셨다. 그 사건은 그 뒤로 간간이 이야기거리로 남게 되었고 이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지만 아직도 의문인 건 그 여자가 어떻게 잡귀의 존재를 알고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다. 정말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그 잡귀의 존재를 본 걸까?
그렇지만 아무리 무속인이라고 해도 평소에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다닐까? 그건 작정하고 귀신을 잡으러 온 복장이었기에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 여튼 그 여자가 어디서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3년 전 사건이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있는 건 아마 그 여자의 모습이 정말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정말 그 무당 친구분의 말처럼 구해주신 거라면 한번 만나서 고맙단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